나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고 할렐루야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들이 말이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나야 반주를 목자들이 전혀 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찬양. 이 찬양은 그들의 가슴 속에 크게 들어왔어.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좀 이상하지만은.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좋은 이렇게 음악에 여러 악기들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려줬겠어요? 그 악기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그 부르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은 동원해서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이 찬양은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를 이제 시험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저는 청년 때 좀 좋은 교회를 나갔어요. 음악을 전공하던 이 변성업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주일을 했는데요. 언제나 주일날은 정말 좋은 성가를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성가 대원들이 보세요. 주일날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변성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뭐 성명여대 교수였는가 그랬는데요. 그 교수님이 대단하게 깜깜한 거였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설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미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죠. 사실 우리 장성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온 거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청중도 안 봐요. 남이 잠을 자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당신 온 것만 딱 입고 끝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들이 설교에 물론 그래도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찬양, 설교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처럼 우리가 듣잖아요. 그때도 안 은혜를 내가 되게 찬송을 찬양을 이 합창하는지 성가대라는지 저는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교회 약점이 뭐냐? 찬양 올 수도 안 돼.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못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분이죠. 그 찬양을 들은 이 모든 이 목자들이 들의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직접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아기 예수님께 가는 것자 지난주간에 저희 이제 사모가 굉장히 바쁜 가운데 이제 목사 사모님들이 하는 모임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바쁜데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면 그런 게 참 좋겠다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나는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해요. 바쁜 중에 그렇게 나가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로님도 가시고 이해자 권사님도 가셨는데 제가 그 가가지고 염려를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그 메시아 대국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는 한두 시간 분량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다 못했지만은 그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예 참 힘들고요. 큰 교회 나가는 분들도 메시아 이 전곡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참 힘들 거예요. 저는 두 번 들었습니다. 두 번. 그것도 전곡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빼가지고 뭐 중간중간 곡을 하나씩 빼가지고 합창하는 거는 뭐 찬양하는 거는 누구든 들을 수 있죠. 전곡을 서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제림까지 듣는 예수님의 일대기인데요. 그 일대기를 곡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거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저 수원에서 이제 사모님들이 그러는데 염려도 됐지만은 가서 이제 그걸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 부분 그때